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도면에 이어 나머지 도면을 좀 더 상세하게 그려볼게요. 지난번에 그렸던 도면의 일부인 차단기와 MC를 장착했는데요. 제가 주석으로 컨베이어 AC 모터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에서 분기에서 CP를 5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도면에 12번으로 넘어간다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번 도면에 3C에서 왔다는 것을 표기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었고요. 컨베이어 모터에 사용될 차단기 5개를 장착했습니다. 모터들에 차단기를 달아두는 것이죠. 인증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소형 모터는 차단기를 전부 달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100W인지 200W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사용한 모터는 6W 모델로 정말 작은 모터입니다. 이러한 모터는 차단기를 전부 달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전부 달아두면 모터를 교체하거나 할 때 유지보수 하기 좋죠. 이 차단기 하나만 내리면 모터를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전체 전원을 내리면 좋긴 하지만 현장 상황이 항상 한결같지는 않죠. 이렇게 CP 5개를 그리고 케이블 사양까지 적어보았습니다. 도면에 넘버링을 표시했는데요. 이러한 넘버링은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UN11A, UL11A 대략적인 용도를 적어 놓으면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아도 도면도 그려지고 작업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판넬은 정말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각각의 컨베이어 모터들로 분기되는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리기 위해 이렇게 모터의 사양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그냥 모터에
전원을 연결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터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단상의 전원으로 모터를 돌릴 수 있도록 외부에 캐패시터를 달아주었는데요. 모터를 구매하게 되면 캐패시터가 같이 오게 되더군요. 매뉴얼에 나온 대로 캐패시터를 달아 전원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릴레이에 A접점과 B접점을 그려보았습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20 전원이 블랙과 화이트를 통해서 전원이 들어가고 캐패시터를 통해서 그레이 쪽으로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CW로 동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과 그레이 쪽으로 전원이 들어가고 캐패시터를 통해서 화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CCW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는데요. 블랙으로는 전원이 들어가고 화이트로 전원이 공급이 된 후 캐패시터를 통해서 그레이로 들어가게 되면 CW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블랙으로 전원이 들어가고 그레이로 전원이 들어가고 캐패시터를 통해서 화이트로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CCW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의 내용을 제가 도면에 제 스타일대로 그려본 것입니다. 좀 더 이쁘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해 주기 위해 방향 전환 스위치용으로 릴레이를 달아주었습니다. 지난번 IO 도면에서 그렸던 이 릴레이의 접점인데요. 이곳에 릴레이를 ON 시키면 이 릴레이의 접점이 동작할 겁니다. 이 접점은 B접점이기 때문에 OFF가 될 겁니다. 이 회로를 잠시 설명해 보면 PLC의 출력으로 인해 이 CR11이라고 하는 릴레이를 살리게 되면 CR11의 릴레이가 동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CR11이라고 하는 릴레이의 A접점은 전기가 흐르게 될 테고 이 릴레이의 B접점은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CR11이 ON이 되면 이 부분은 전기가 흐르게 될 테고 이 부분은 이 접점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R12가 동작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전기가 흐르게 될 테고
이 부분은 전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만약 두 개의 스위치가 모두 눌리게 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보호의 의지가 담긴 회로입니다. 두 개의 스위치가 모두 눌리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죠.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냥 구성만 하고 PLC에서 상호 인터럭을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LC에서는 그냥 구성만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상호 인터럭을 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릴레이를 몇 개 더 사용하거나 PLC 메모리를 몇 개 더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사고를 막기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베이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도면을 한 장 그렸는데요. 나머지 컨베이어도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리가 안 된 도면들이 꽤 있는데 조금만 수정을 해볼게요. 아직 판넬 도면과 하네스 도면을 그리지 않아서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회로 도면을 많이 그렸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판넬 도면을 그려볼게요. 전장 판넬은 기구 도면에 가깝긴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과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2D로 전장 판넬 그리는 것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PLC에 연결되는 부분은 케이블 도면인 하네스 도면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플랜도 알아봐야 하고 3D로도 해봐야 하고 자동화는 정말 공부할 게 많은 분야입니다. 열심히 달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깨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깨비 컨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